송원재TV 시작합니다. 바쁜 중이지만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뉴스가 있습니다. 오늘이 제73주년 인천 상륙작전 전승 기념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 인천 상륙작전 기념일에 참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 6.25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였다. 자유세계가 기억해야 될 소중한 자산이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반국가 세력이 있다.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지금 반국가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뭐 강조해 왔던 것들입니다. 오늘 뭐 행사도 거창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재현하는 것도 가장 이 규모가 크게 이렇게 재현이 됐고, 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이었던 빈센트 소델로 씨 지금 91세입니다. 미국에서 참석을 했고 여러 명이 참석을 했고, 뭐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맥아더 장군을 감동시켰다 해서 그 영화에서도 화제가 됐었죠. 백골 부대의 고 신동수 1등병 또 적의 수류탄을 몸으로 막으면서 산화했다 라고 하는 미 해병대의 로페즈 중위, 이런 장병들 영웅들의 이름을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연설 도중에 지금 윤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라는 이야기도 했고 방향성 이야기도 했습니다. 새가 양쪽의 날개로 나는데, 진보 보수 양쪽의 날개로 나는데 이게 전혀 방향이 다르면 같이 날 수가 없다. 그래도 전체적인 방향성은 같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로 윤 대통령의 어떤 그 간절함이 묻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진보와 좌파들이 이제 이게 이권이 돼서, 이권 카르텔이 돼서 장사가 되어버리면, 이 정치가 장사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할 것이다. 보수 우파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 우파의 가장 큰 무기는 합리성입니다. 공정성입니다. 좌파나 진보가 공정하지 않게 자신들의 지금 법치를 깨부수고 자신들의 이익을, 정치적인 이익을 취득하려고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보수 우파의 장점은 진보 좌파처럼 당장의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무리한 방법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치입니다. 지난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후에 우리 손으로 만들어 온 이 법치거든요. 사법 시스템입니다. 이 사법 시스템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게 되었다. 그 전통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 보수와 우파입니다. 보수와 우파가 법을 허물어뜨린다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지금 홍범도 장군의 뭐 그 흉상을 옮기는 부분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을 강조했다. MB 정부의 소위 MB맨들을 너무 중용하는 것이 아니냐. 검찰, 검사 출신을 너무 중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많은 비판이 있을 게 예상이 충분히 되는데도 윤 대통령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추진력을 보고 좀 문제가 있더라도, 또 검찰 출신이 너무 많더라도 이게 일이 잘 된다, 일이 제대로 된다, 이런 비판이 예상이 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강행하고 있는 것은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언젠가는 이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다. 장사로서의 좌파, 장사 속으로서의 진보가 아니라면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이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다. 이걸 윤 대통령은 믿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진정성이라는 게 책임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인들 뭐 정치를 처음 한다, 뭐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처음이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윤 대통령인들 정치적 계산이 없고 어떻게 하면 조금 이득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책임감이라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뭐 국가를 향해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심, 책임감 그것만 100%다 이런 정치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50%를 넘어서
70%, 80%가 책임감이 더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공정한, 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홍범도 흉상을 지금 뭐 어디 갖다 버리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기념관에 옮기는 것이 더 홍범도 장군의 뜻을 기리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고 독립기념관에 가는 줄 알았는데 버렸다, 그러면 저부터 나서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방통위의 이동관 위원장을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더 적임자는 없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근절하고 KBS, MBC를 바꾸고 JTBC를 바꾸는 게, 뉴스타파 같은 저런 언론을 문을 닫게 하는 것이 공정한 언론을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는 언론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나서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게 될 겁니다. 또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데서 보수 우파는 장점이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 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뜻, 진정성도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재명이 민주당 발목 잡기 하는 저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건 장사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미 정치가 계산의 영역, 10원, 20원 계산하는 영역으로 와버린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51%를 이 공익, 책임감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 그룹, 그런 정치인이라면 이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 책임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 중국과 사이 좋게 지내고 싶죠. 지내야 합니다. 이 경제 협력 관계, 경제 교류가 최대 교류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미일 안보 협력, 경제 협력이 더 중요한 이 바탕에서 중국과 관계 개선을 얼마든지 하고 싶다. 더 좋은 관계가 되고 싶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탓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우리가 어떤 지금 방향성을 볼 수가 있습니까? 지난 70년에 우리나라의 성취가, 이런 자유민주주의 바탕 위에서 이런 성취가 있었다라는 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진보든 좌파든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좌파가 이야기하는 중국과 관계 개선을 더 해야 한다라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무조건 덮어놓고 발목 잡기를 하겠다라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다. 이건 반국가 세력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저렇게 자신에 대한 공정한 이 사법 절차를 깨부수기 위해서 단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모두 뭐 민주당이 대통령실 앞에 몰려와서 모두 뭐 걱정도 되지 않느냐, 걱정해 주지도 않느냐, 뭐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럽니다. 이재명의 건강은 이재명이 챙기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잘 챙겨야 합니다. 나라가 걱정이죠, 나라가. 무슨 이유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단식한다고 저렇게 해서 또 걱정 안 해주느냐고 또 난리를 칩니다. 걱정해주면 또 왜 뭐 걱정쇼를 하느냐, 뭐 왜 걱정하느냐, 뭐 또 토를 달 겁니다. 이재명 보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라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 앞에 가서 이재명이 감옥에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받아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밥을 굶고 지금 또 걱정 안 해주느냐고 또 난리를 칩니까? 이런 게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뭐 좌다 우다를 떠나서 책임감이 없는 부분인 겁니다.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도대체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을 했다. 대통령실이 방금 나온 반응입니다.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책임 소재를 밝힐 것이다. 책임 소재를, 그 뭐 지금 청와대의 그 정책실장이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무슨 뭐 자기들이 간이 얼마나 크길래 문재인 모르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을 수사하지 않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책임감, 진정성입니다.
뭐 손해를 좀 보더라도 막 선거에서 좀 뭐 손해 본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울어도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나. 윤 대통령은 뭐 정치판에서 20년 30년 굴은 이런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뭐 자신이 이렇게 나와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윤 대통령 자신이 주인공이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된 겁니다. 평소에 생각해 오던 그 많은 것들을 바른 방향으로 가져가야겠다. 이거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뭐 이득 이런 것은 생각지 않는 것이 맞다. 지금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윤 대통령이 이렇게 예산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짓을 왜 함, 이런 손해보는 짓을 왜 합니까? 문재인처럼 돈 막 뿌리면 됩니다. 돈 받고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욕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돈 받으면 다 좋아합니다. 이재명이 노리는 게 그 부분이고 문재인이 그것 가지고 정치한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인들 뭐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래 하면 안 되잖아. 뭐 가정을 꾸려보거나 회사를 꾸려봐도 모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책임감이. 이게 당장 눈앞에 이득이 된다고 그런 짓을 하면 그 금방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이런 책임감, 진정성으로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자꾸 트집 잡고 제가 장사로 정치를 하는 사람 제외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트집을 잡고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다.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전 언론을, 방송을 뭐 장악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느냐. 그러면 저부터 비판을 하고 나서겠습니다. 반대하고 나서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완전히 뭐 폐매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까지를 다 폐매하기 위해서 저러느냐. 저부터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켜보고 윤석열 정부가 공정하지 못하다. 법치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비판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념을 너무 강조한다, 방향성을 너무 강조한다라고 하는데 그 표현은 모르겠지만 자유민주주의로 가져가자, 우리의 번영이 거기에 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도니 진보니 합리적인 진보라면 거기에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사실 진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부 보수입니다. 본인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이만한 성취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만한 성취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앞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장사로 하다 보니까 지금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냥 장사인 겁니다. 계산인 겁니다. 이재명이 대표적인 겁니다. 이재명은 사실은 뭐 진보니 보수니 좌니 우니 관심도 없을 겁니다. 자기 당장 눈앞에 정치적 이익만 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 보수 쪽에서도 우파 쪽에서도 여러 번 뭐 비판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의 진정성, 책임감, 이 방향성이 맞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한다면 모두 생각을 모아야 한다. 그 부분을 오늘 윤 대통령이 인천 상륙작전 전승 행사 여기에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을 했고 거기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강조를 했습니다. 그 뜻, 그 진정성을 한번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